뭐 그런 거 아니죠?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방해가 되는 귀찮은 걸 조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시윤입니다. 오늘 어떻게 오게 됐는지. 오렌투 오피스 랜선 투어를 하러 왔는데 사실 좀 겁이 납니다. 삼성증권에 대한 이미지가. 증권이요? PB 파리바게뜨. 베일에 쌓여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삼성증권인데 아주 객관적인 시선으로 낱낱이 살펴보라는 뜻인 것 같거든요. 진행하면서 아주 뒤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바로기? 어디로 가요? 증권사 여러분들 아침 일찍 활동하시는 거 정말 존경하고요. 오, 여기가 로비인 거죠? 4층, 11층, 12층? 제일 높으신 분 계신 데부터 그럼 문 바로 따면 되나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12층부터 꼭대기부터 딱 타고 내려가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빨리 튀어야 됩니다. 오픈 더 도어 플리즈. 오, 멋있어. 이거 어떡해? 이거 갔는데 잡혀가고 그런 거 아니죠? 합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당당하게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 오피스 투어를 도와주실 그 자기소개부터. 안녕하세요. 디지털 자산관리본부의 이선미 수석입니다. 제일 꼭대기니까 대장님부터 보러 가시죠.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진짜 가는 건가요? 그냥 한 얘긴. 본부장님이 때마침 지금 자리 안 계시고. 그럼 뭐 본부장님 자리에 잠깐 앉아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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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 안녕하십니까. 아이. 잠시 실례해도 될까요, 본부장님? 네, 들어오세요. 당당하게 하기로 했는데 몫이 작아지네요. 아, 이게 허락이 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디지털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여러 가지로 진행하고 있는데 많이 인지가 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 고객한테 서비스하고 어떠한 가치를 좀 만들어주는지 적극적으로 좀 알리고 싶은. 와, 본부장님께 이거 질문 하나도 안 드렸어요. 답변을 너무 잘해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뭐 특별히 괴롭히고 싶으신 좀 팀장들을 꾹꾹 눌러서 완전 접수 접수. 팀원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대장님 허락 받았기 때문에 팀장님들 찾으러 가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의 바로 앞에 있는 이 부서부터. 네. 팀장님부터 찾으라 그랬으니까 부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자리. 감독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 감독이요? 인사 한 말씀부터. 안녕하십니까. FN기획팀 김윤경 팀장입니다. 굉장히 이른 아침부터 제가 굉장히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업무에 방해가 귀찮은 걸. 아, 조금. FN 기획팀은요, 디지털로 거래하시는 고객분들이 상담을 하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하는 지원부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PB들을 교육시키는 교육 담당자들, 콜 시스템을 담당하는 분들도 있고 마케팅 파트도 있습니다. 오,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부서네요. 지금 다 듣고 계시는데 등 돌려서 못 들은 척하고 계시거든요. 무슨 채팅을 치고 계셨던 건가요? 제 욕을 하셨던 건 아니죠? 본부장님 너무 정확하게 일자로 보이거든요. 네.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시는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아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띄워두신 팀원분께. 아, 놀라셨죠? 시력이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모니터가 하시는 업무에 비해 많이 작은 것 같은데. 아, 네, 모니터가 지금 짝짝이. 옆에 모니터 너무 좋잖아요. 잠깐만, 여기만 모니터를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저기 서핑을 좋아하는 막내. 서핑이요? 인터넷 서핑은 아니겠죠? 조금 세팅하고 와주신 건가요?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저께 머리를 잘라가지고. 아, 자른 김에. 멋집니다. 막내 의견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지금은 이제 손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웹서핑도 화이팅 하시고. 그럼 다음으로는 어디 가볼까요? 카페 공간, 휴게 공간도 있고요. 우와. 커피도 이렇게 내려서 여름이니까. 여름이니까 얼음 드실 수 있게 이렇게. 아, 이거는 한잔 먹어봐야 알 것 같은데요. 규모가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점점 확장을 하다 보니까 그 디지털 SNI 팀을 별도로. 아. SNI가 뭔지 알아요? 스페셜. 스페셜. 근데 그거는 알아요. 많으신 분들. 많으신. SNI가 무엇의 약자일까요? SNI가 뭐예요? 그랬더라. 그래. 스페셜. Success and Investment요? 맞나요? 아이는 Investment. 검색하셨다고요? 이게 포괄적으로 여러 의미로 쓰이거든요. 아, 초부유층 전담. 네. 서비스. 네. 말한 거 맞잖아요. 이게 막 이만큼, 이만큼. 그 팀장.
팀장님 만나뵈러 에이스가 훌륭하신 분이시거든. 건강검진 날짜라고 약봉지가 있으시니까 진짜 바쁘시네요. 아침부터 많이 소란스럽지요. 인사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자산관리본부 FM 1팀장 이환 팀장입니다. 보통 이 시간대에 굉장히 바쁘시죠? 계속 전화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인당 하루에 한 3, 40통 정도 전화를. 팀장님 몇 통? 아, 저는 이제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진짜 바쁘시네요. 지금 통화 중이신 거 아니지요? 아, 하루에 뭐 몇십 통의 전화를 또 받으신다고. 네, 4, 50통 정도. 주식시장이 열리는 9시부터 3시 반까지는 항상 바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쳐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반갑게 맞아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팀장님 계시네요. 안쪽에. 어디 가시기 전에 팀장님 어디 가세요? 길을 틀어 막아주십시오. 어디 가시는 중이세요? 화장실. 화장실이요? 저희 화장실 구경도 할 수... 아, 안 되겠죠? 2팀, 3팀? 3팀이요. 팀장님의 컬러에 따라 또 팀원분들도 다른 느낌인 건가요? 저는 이제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 모범적이고, 예, 네, 그러신 분들. 1팀은 엄격하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저희가 1팀, 3팀 팀장님 뵀는데 2팀 팀장님 안 뵈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팀장님 다 뵀는데 2팀만 안 오면 너무 서운해 하실까 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궁금해서 왔습니다. 할 일들이 너무 많죠. 그 직원들이 고객 응대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거나 이슈가 발생이 돼서 집중적으로 문의되는 사항들,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서로 공유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절대 놀지는 않습니다.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웃는 얼굴로 네. 맞이해 주시니까 고객 여러분들께도 정말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똑같은 부스처럼 보여지는데 네. 휴게소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휴게 공간이 넓은데 쉬는 네. 사람이 잠깐만 쉬시죠. 쉽지 않거든요. 이게 장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서 일찍 움직이려니까 저희 굉장히 쉽지 않네요. 이동해야겠죠? 제가 웬만하면 눈치 안 보려고 했는데 뒤통수가 너무 따갑거든요. 회의실 같은 곳에서 모여서 하면 어떨까요? 많이 혼날 것 같거든요. 다시는 여기 못 올 것 같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대학생 시간표처럼. 저희 고객님 맞으신가요? 많은 압박을 받으셨으면 여기 테이블 아래 손 좀 흔들어 그만한 합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